예, 양녕태입니다. 오늘은 7월 4일입니다. 어제 검사장 회의가 전국에서 모인 검사장, 많은 검사장들이 다 모였습니다. 그래서 전원이 추미애 법무장관 지시는 위법이다. 결론을 내고 철회 요청하자. 장관이 이 수사 지휘권을 발동한 것을 철회하십시오라고 정식으로 아마 올라가지 않을까? 검사장에선 그것이 철회 요청하기로 했습니다. 그러면 앞으로 이제 입장을 정리해서 검찰총장이 결단을 내릴 것입니다. 뭐 아닌 말로 그들이 원한 대로 자퇴를 하든지 떠나가겠다 하고 사퇴를 하든지 아니면 검사장들의 요구대로 전국 검사장 요구대로 추 법무장관 당신은 이러이러한 거에 의해서 위법했다. 따라서 이 수사 지휘권 발동한 것을 철회를 해주기를 바란다는 요지의 두 가지. 이두 가지 중에서 하나입니다. 또 거기다가 경문이 붙을 수도 있고 경문이 붙지 않을 수도 있고 또 어떤 의미에서는 지금까지의 이 정권을 바라보면서 이 법치가 허물어지는 이 과정에 대한 어떤 폭발적인 언어가 있을 수도 있고, 만약에 그렇게 된다면 전국은 급냉되고, 결국은 시계가 빨리 닥칩니다. 무슨 시계가? 대선 시계가 더 빨리, 돌아갈 수도 있는 그런 윤석열 지금 검찰총장은 그 내부 속에 엄청난 화력이 큰 폭탄 다이너마이트를 갖고 있습니다. 그 다이너마이트는 파괴적 다이너마이트가 아니고 창조적 다이너마이트입니다. 바로 그러하기 때문에 지금 추미애가 지금 윤석열을 향해서 저렇게 가혹행위를 일종의 가혹행위가 아니고 가혹행위를 하는 것은 상당한 문제를 유발시킬 수 있다. 이 정권으로서는 굉장히 선택이 잘못된 소위 악마의 편집된 편집 악마의 편집 막그 선에 준하는 그런 미스캐스팅 법무장관을 잘못 선정한 게 아닌가라는 그런 후회를 가져다 줄수 있는 그런 부분이 내일 드러날 수도 있고 없고 그렇습니다. 네. 예, 하여튼, 어저께는 대검 청사에서, 하여튼 윤석열 검찰총장, 소위 난상 토론들, 검사장과, 소위 민주주의의 문지기인 소위 정당이 사망 직전에 있는 이 시대에, 검찰에서는 아주 한국 민주주의를 지키는, 소위 말해서, 난상 토론이 벌어졌습니다. 이 민주주의를 지키는 심판을 갖다가 이렇게 매도하고 매수하고 하려는 문정권의 소위 말해서 추미애 행보는 검찰 장악, 나가선 공수처 출범, 나가선 법원 통제, 이렇게 어떤 순서에 따라서 굉장히 절정에 이르는 바로 이 타이밍에 놓여 있습니다. 이미 176을 확보한, 그리고 나서 제왕적 대통령은 자의적으로 이제 법을 어기고 시민권, 그다음에 언론 자유를 위협해도 처벌받지 않는 절대 권력자가 되는 세상이 될 수가 있는 그것이 열리고 있습니다. 지금 그 자체가 위헌이라고, 청와대 위헌인 그런 청와대의 그 모습은 말이죠. 자칫 잘못하면 요즘 전체주의란 얘기가 자꾸 나오고 있지 않습니까? 또 파시즘이란 얘기가 자꾸 나오고 있지 않습니까? 결국은 국민들이 각성의 시간의 차이였을 뿐이지, 빠르느냐, 늦느냐의 차이였을 뿐이지, 대한민국 국민들의 각성은 이미 마음속에 내재되어 있다. 가치 판단은. 지금 굉장한 급성동요를 일으킨 176석의 소위 말해서 자기들 마음대로 폭주했던 그 폭주 열차. 결국, 검찰 내일
윤석열 그 매듭으로 인해서 그것이 풀려지느냐, 아니면 해임을 당함으로써 그것이 폭발하느냐는 여러 가지 가연성을 서로 내포하면서 이렇게 검사장들이 전원이 추미애 법무장관 위법했다, 철회를 하도록 요청하자 이렇게 했습니다. 정의라든가 이 어떤 그 협치, 공공선이라든가 이런 소위 제일 중요한 그 정치의 가치, 민주정치의 그 가치가 지금 완전히 허물어져 있고 어둠 속에 갇혀 있지만 우리가 진리는 하나 있습니다. 뭐냐면 어둠 속에 있을수록 그 빛의 가치가 더 빛나고 그 빛남과 동시에 그다음에는 환한 태양이 진다 하는 그런 소위 말해서 자연 섭리의 법칙. 바로 이것이 작동이 지금 되고 있는 굉장히 위대한 지금 시간입니다. 그래서 국민들은 좌절하거나 절망하거나 걱정할 필요 없다는 것입니다. 문 정권 3년은 진영 논리, 소위 적대 정치, 또 대한민국을 어떻게 보면 소위 안보라든가 모든 부분에서 허물어버리는 그런 난정이 연속되었던 바로 이 부분을 우리는 돌이켜 생각해 봐야 됩니다. 비근한 예로 지금 요번에 그 인천국제공항 한번 보십시오. 정의 공정 바라는 시민들의 집단 열정이 폭발하는 그 역사의 필연입니다. 자, 김두관이 그렇게 갑자기 정규직을 1900몇명 대통령의 엄명에 따라서 그렇게 했다고 공약이니까. 그 인천국제공항공사는 젊은이들이 제일 가고 싶어하는 넘버원 희망의 지역이었고, 2030들이 그뿐이었습니까? 그런데 이러한 곳을 갖다가 1900여 명을 갖다가 비정규직을 정규직화시켜버리고 대통령의 어떤 공약이란 한마디란 이유로 그렇게 시켜버린 이것을 보면서 이 정의와 공정을 바라는 시민들의 그참그 열정이고 보통 시민들이 갖고 있었던 그 생각들이 폭발해버리는 것. 바로 이 역사적 필연이 아닌가. 그래서 김두관의 말에 발끈해서 지금 2030 세대가 전부 다 돌려버렸습니다. 문정권 지지 세력이었는데 문정권을 비토하는 비토 세력으로 지금 변했습니다. 이것을 예사롭게 보면 안 됩니다. 그 다음에 불의한 권력에 저항해가지고 강골로서 지금까지 저항해온 윤석열 그한 사람의 자리가 한국 역사에서 굉장히 광희에 빛날 수 있습니다. 앞으로 2년 문정권의 국정운영 실력이 그대로 드러나는 시간이긴 하지만 앞으로 보십시오. 지금 벌써 176석을 바짝 폭주하고 있지 않습니까? 앞을 봐도 뻔하다. 그런 마음대로 자기들은 생각해서 법도 만들고 이렇게도 하고 어제 말이죠. 민주당 5명이 34호조를 갖다가 대한민국의 국민의 그 엄청난 그, 피땀 흘린 그 세금에 그걸 갖다가 돈을 갖다 처리를 했습니다. 이제 본회의만 남아서 통과시킨 그뿐입니다. 다 처리해버렸습니다. 다섯 사람이 손을 주물딱 했습니다. 민주당 의원들. 그 말이나 됩니까? 35조가 아이 이름입니까? 국가가 몇년 벌어야 되는 돈을 탁 추갱이라는 이름으로 최악의 추갱. 최고액의 추갱. 이런 것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자, 지금 한국 역사는 굉장히 혼란한 역사와 그 다음에 폭주의 역사를 지금 걷고 있습니다. 문 정권의 그 국정 운영 실력이 이제 곧 이미 드러나기 시작했지만 점차적으로 드러나면서 이제는 문 정권의 내부에서부터 어떤 부분들이 밝혀지는 그런 시간이 되기도 합니다. 두고 보십시오.
다음 대선은요, 대권주자들 국정 능력이라든가 뭐 정의검증 예측불허에 아주 혼란한 난전이 됩니다. 적폐 무능 쌓아가는 정권 심판이라든가 또는 뭐 등등 또 대통령 윤석열보다 더한 이야기도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대통령 윤석열이 되는 그런 시간보다 대통령 윤석열이 안 되도록 문정권이 모든 것을 내려놓고 민주적으로 처리하는 그러한 것을 우리가 기대하기는 정말 어렵게 됐다. 결국 그래서 윤석열은 영웅의 길로 본인이 생각하든 말든 본인의 뜻과 관계없이 영웅 길로 들어설 수밖에 없는 그런 운명을 맞이했다. 맞이하고 있다. 맞이하려고 한다. 이런 예측을 한번 가능케 하는 오늘입니다. 어제 검사장 전원이 주 법무가 한 그런 행동은 위법이다. 철회하라. 이런 것을 요청하기로 전부 다 힘을 모았다는 것은 이것은 주 법무는 누구의 대리냐? 지금 정권의 대리인이다. 그렇다면 정권의 법치 대리인이라면 검사장들이 이 얘기를 한 것은 이건 정부를 향해서 법치를 잘 하도록 해줬으면 좋겠다는 의사를 표현한 것으로 우리는 봐도 틀림없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네. 구독 버튼과 엄지를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